자,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아까 두 경기 연습 경기라 치고 진짜 10선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살백프로님의 자토원, 그리고 시로메이드님의 파우스트. 지금 이 경기는 10선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과연 20선 누가 승리를 가져올지 경기 함께 보시죠. 진행이 역겹다. 자, 아까까지 처음에는 첫 경기는 이제 시로메이드님이 약간 우세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순살백프로님이 2대0 승리를 가져왔죠. 약간 서로 슬슬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서로 지금 탐색전 기본기 현재 싸움은 많지 않아요. 서로 어느 누군가 턴을 파우스트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인 공격을 이어나가지 못했고요. 다시 다투 하지만 에디가 금방 태그를 해버렸죠. 여기서 오, 저기서 위로 점프하면서 피하는 파우스트, 멋진 움직임입니다. 황로망을 피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효과를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벽까지 깨지면서 다토의 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디를 다시 소환하고 앞발 계속 대고 중단 들어가고 파우스트 버스 쓸 수밖에 없었죠. 아, 하지만 여기서 아이템 없는 도중에 대형 시카이 날아오면서 사망하고 가는 파우스트. 이제 슬슬 순사 맥프로님의 다토가 2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난 파우스트가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다토의 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에디도 소환됐고, 하지만 여기서 카운터 치는 파우스트. 아, 아이템 도넛이 연속 두 개의 맙소사, 이게 캐릭이냐. 아, 아쉽게도 턴을 가져오지 못하고 구석에서 벽이 깨지게. 아, 히트 안 됐어요 방금 거. 아니, 이렇게 몰리면 여기서 다시 돌고 벽을 깰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정말 좋은 흐름으로 벽을 깨는 파우스트. 방어권 정말 좋았죠. 방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하지만 지금 위기. 아,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방금 거는 정말 이길만 했는데 막판에 다토와 턴을 가져오면서 여기서 앞으로 먹으면 파워 쪽에 조금 더 한턴이 나오죠. 폭탄 맞아도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머리가 불타고 있으면. 아, 서로 앞으로 상태 이제 다토의 앞으로는 끝났어요. 하지만 메테오까지. 야, 여기서 이걸 잡기로 메테오를 회피하는 다토. 버스트, 좋은 버스트. 턴을 계속해서 다오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까지 맞고 과연 구석에서. 야, 파우스 약간 거리를 줄락 말라 정말 절묘하게 압박을 이어나갔지만 아쉽게도 지금 자토를 다시 턴으로. 여기서 황로마, 또 황로마 이러면. 여기서 드릴킥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여기 자토가 에디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둘 다 텐션 있고 버스트 있는 상황. 아, 여기 검 소환되면 계속 공잡이. 야, 저거는 들어갈만 했는데. 저거는 공잡이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 진짜 아쉽네요 방어가. 에디 퇴근. 초비상. 에디 조기 퇴근. 하지만 지금 에디 가득 차있고 턴을 파우스트가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공 잘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톤 나팔 먹어오고 에디 소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석 다시 몰이, 폭탄에 백톤까지 다투 쉽지 않습니다. 이 압박 벗어나기. 여기서 카운터 뜨고. 지금 파우스트가 계속 턴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토가 이제 에디가 소환됐지만 퇴근해버렸고, 하지만 이제 공잡으로 다시 턴을 가져오는 다토. 에디 지금 다시 돌았죠? 아, 위험합니다 파우스트 이러면. 파우스트 구석 압박을, 나름 깔끔하게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칼이 날아가면 아이템도 없는데. 데미지는 별로 크지 않지만 다시 에디가 소환이 됐어요. 하지만에서 꼬마 파우스트 좋습니다. 흐름 자토 쪽에 피가 조금 적은 상황. 자토가 한 번만 턴을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 자토 한 번만. 자, 이래서 1대1 상황. 과연 둘이 정말 강자들의 그런 이 싸움이라 할까요. 저 콤보 연결까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버스트로 좋은 탈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에디는 없지만 이제 에디 생겼고 이러면 파우스 쪽이 위험하죠. 버스트 깔끔하게 써줬습니다. 좋은 버스트를 역가드 돌려봤지만 자토 쪽이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카운터 맞고 아이템 먹고 나팔이야 나팔 먹을 수 나팔 먹었습니다. 이러면 자토의 움직임이 아직 맞선다 맞선다가 모든 걸 맞서버렸어요. 와 진짜 시로메이드님 공대공 정말 예술이네요. 그래서 니가와 과연 자토 이거 어떻게 나팔까지 자연스럽게 가다가서 먹고 이러면 카우스트가 턴을 가죠. 아 맞선다. 아 여기서 다운되면 위험하죠. 아 클로버 버스트로 계속해서 구석 턴을 가져가면서 자토가 파워버스트도 방금 찾는데 자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아쉽네요. 방금 각피 클로버가 생겼는데 각피 저런걸 어필 저런걸 오 시작부터 카운터 깔끔합니다. 아이템을 막 숨어서 이 아 이 맞선다 맞선다 개사기 여기서 법안까지 예측 법안까지 오 쉽지 않아요. 파우스트 가까스 구석에 탈출합니다. 어 여기서 찌릅니다. 들어가고 하긴 여기서 로망까지 썼지만 되게 큰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 로망이 아쉬운 로망이죠. 어 하지만 여기서 찌르게 들어가면 딸피 딸피 여기서 니가와 하면서 여기서 파우스터 저 한 대를 뗄 수 있나요? 한 대를 뗄 수 있나요? 한 대를 뗄 수 있나요? 가뎀으로도 못 죽이고 아 버스트 이거 버스트 약간 아쉽죠. 아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다섯 개 했습니다. 아무튼 파우스트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다시 초반 신경전 다시 자토가 지금 서로 기본기 교환이 아주 오락가락합니다. 서로 이제 구석에 안 몰리려고 필사적으로 버텨보고 있지만 자토가 자로만까지 활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구석을 탈출 합니다. 이러면 파워 다시 파우스트 턴이죠. AD가 이제 곧 돌아오고 꼬아 파워까지 추가 압박 들어갑니다. 다시 파워가 구석을 본 상황 폭탄 들어가고 이러면 폭탄 아 저번 폭탄이랑 연계해서 일찍 쳤는데 아무튼 법안까지 하고 여러모로 파우스트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 이러면 지금 2대1인가 1대1인가 아무튼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역시 위에는 다른가. 어 UH 끝자리 닿았어요. 아 여기서 폭탄을 던져내고 앞으로 맞추고 콤보 이겨나가긴 했지만 이겨나가진 않았어요. 파우스 쪽이 아직 우세가 있죠. 아 기본 캔슬 안됐고 그래서 파우스트가 지금 보시면 틈틈이 템을 뽑아주는게 아주 좋은 플레이가 되고 있죠. 저 템 하나하나 자체 움직임을 공격시킬 수 있습니다만 자토가 턴을 그치 공작 여기서 자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아 황로망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EHS 멀어서 황로망 히트가 안됐어요. 어 빡세죠? 잡기 삑삑 났어요. 아 하지만 다운까지 못시키는 파우스트 이러면 다시 구석에 밀리고 벽 깨지지 않나요? 아 파우스트의 반피가 삭제됩니다. 다시 이제 에디 자톤 에디야 보기 기다리고 있죠. 100톤 떨어지고 하지만 이러면 파우스트의 턴 버스트로 깔끔하게 탈출합니다. 이런 자톤 쪽이 텐션이 확실히 많죠? 서로 텐션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검 소환하고 추가 압박까지 양쪽 피 비등비등 아니 파워 쪽에 버스터가 있어요. 아 자토 위험하죠? 아 아쉽습니다. 어 둘이 부부인사 아주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지금 대들 하는데 어우 짜릿합니다. 야 사이좋게 100톤에 나온 그래서 오 시작부터 파워가 하지만 추가 콤보를 이런 게 연결되지 않았고 에디가 아주 제 역할 똑똑히 해주고 있죠. 다시 자토의 턴 하지만 에디는 없어요. 아직 여기서 파워스다 이때 구석 탈출 해야 될 텐데요. 아 이러면 좀 피곤하죠. 그래서 이걸 다 가드하고 아 하지만 뚫렸어요. 이런 버스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압박이 시작되면
사토가시 우세한 상황입니다. 트럭패까지 넣었고요. 아 다시 구석에 몰리고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다시 구석에서 가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 역시 결국 구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톤! 어 서로 잘했고요. 메테오 아주 좋죠. 다시 백톤 떨어지면 이제 파우스터 다시 구석으로 몰고 시작합니다. 오 파우스 구석 아빠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자토를 컷. 다시 아 안 닿아요 공중 H. 하지만 여기서 버스트까지 빼는 파우스트. 파우스터 좋죠. 괜찮죠. 에디도 없고 시그니나까지 히트하면 텐션도 있고 버스트 꽉 찼고 와 자로만까지 활용해가면서 구석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몰아왔어야 될 텐데요. 아 근데 나팔을 자토가 보면서 자토 쪽으로 텀이 넘어갑니다. 피는 자토들이 조금 더 적은데 자토가 텐션이 있는 상황.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해버리면 아 제가 하우스업에 하도 많이 써서 아 이게 잡기가 안 들어가나요? 저렇게 잡기가 안 들어갔나요? 아 이거 방금 거는 아 이건 죽었죠. 아 오! 아니 방금 거 잡기 안 들어간 거는 신기하네. 왜 안 들어갔지? 아무튼 서로 아주 막상막상의 상황. 사랑으로 견제하는 바우스. 여기서 뛴다에 히트 다 하고 다시 구석으로 몰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딜 없어요. 이런 파우스트 구석 탈출할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지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히트 다 하고 나팔까지 먹은 상태예요. 이러면 자토가 유리하지만 파우스터 다시 턴을 잡은 상황. 에디 다시 소환했고 아 하지만 에디가 사랑의 퇴근. 자토 에디 기다립니다. 맞선다 세워놓고 나름 파우스트가 짤짤이 잘 내밀면서 어떻게든 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카운트까지 이제 아직 서로 텐션도 많고 머스트도 있어서 아직 굉장히 횡패합니다. 피는 자토도 좀 더 적은 상황. 아 이 버스트 잘 쳤죠? 이러면 아 버스트 터쳤어요. 터친 게 아니라 자토 예측한 거죠? 아 이러면 죽지 않나요? 이러면 죽지 않나요? 이러면 자토가 아 죽어버렸습니다. 저 수만 저 100% 인텐션 써보지도 못한 채. 야 이 진짜 아쉽네요. 어 근데 확실히 시로메이드님의 짤짤이 내미는 게 딱 적절하게 됐네. 아니 나팔을 희한한 아이템 내가 던졌지만 상대가 더도 희한한 아이템 나팔을 파우스터 먹고 다시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앞으로 상태이긴 하지만 자토가 앞으로를 활용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구석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대신 에디까지 활용해가면서 다시 턴을 잡습니다. 아 이러면 자토가 다시 구석으로 온 상황. 하지만 에디는 없죠. 에디 이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황로망으로 하지만 다시 황로망으로 턴을 뺏기지 않겠다는 굿크라이 이런 머스트를 쓸 수밖에 없죠. 자 다시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지만 파우스트 쪽이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위험하지 않나요 파우스트? 아 결국 턴을 다시 되찾지 못한 채 파우스트가 가운데를 죽어갑니다. 아 도넛 정말 쓰랄 지금 도넛. 그래서 자토 또 턴을 잡았어요. 지금 에디 퇴근한 턴 그렇죠. 다시 파우스트가 턴을 가져왔습니다. 구석에서 벗어났고 니가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나 보자 한번. 하지만 바다에 깔린 건 허무한 바나나뿐. 그래서 오 골든 버스트로 텐션을 풀로 채우는 자토. 이런 자토가 어디까지 압박할 수 있는지 중요한데요. 다운돼 버리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자토가 어떻게 턴을 가져오면 아 이런 네 이건 버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잡 잘 들어갔고요. 자토는 텐션이 많아도 리버설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낯섭니다 세우고 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 저 텐션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아 방금 자토도 잡기는 입력한 것 같은데 오디가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아무튼 아쉽게 됐습니다. 오 시작부터 메테오 빡세게 들어가는 파우스트. 하지만 여기서 나팔까지 나팔이 나오면 다시 아 하지만 잘 회피를 해줍니다 파우스트가. 그래서 에디로 다시 턴을 가져온다고
공중에서 해주고 구석으로 몰고 여기서 오! 그래서 황버스트를 쓰고 하여튼 다시 구석 탈출하는 허스트. 아, 이 자토 넘쳐나는 100%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아 여기서 이게 히트되면 위험하죠. 아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내는 파워스트. 야 방금 금버스트 구석 압박 좀 깐지났는데 너무 상남자였어요. 오 접근하는 걸 깔끔하게 커트를 해버립니다. 다시 서로 견제하고 있는 서로 차업 앞으로 상대. 자토가 다시 구석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디 이제 퇴근했는데 카운터가 터지면 위험하죠. 버스트 잘 썼고요. 나팔을 먹었지만 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 발짝씩 파우스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꼬마 파우 한번 돌격해주고 나팔까지 먹고 파우스트 압박 계속해주고 카운터 터지고 아니 여기서 카피 써주고요. 지금 히트 당했죠. 에디가 살아있어서 파우스트 아 여기서 이 무적부여까지 이 엄청난 파우스트만의 할 수 있는 이 깐지 플레이. 그렇다고 파우스트 상황이 엄청 나아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운되면 위험하죠. 에디가 나오면서 아 이거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버스 썼어요. 지금 이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추가적으로 어 메테오가 역가드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파이하기가 힘들죠. 야 아니, 서로 신이나 감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구석에 몰린 파우스트 잘 썼죠? 어 100대7로 100통까지 피해주면서 공중에 사람 견제 자토 에디까지 소환하면서 견제를 해보지만 다시 파우스트 한 통에 넘어갑니다. 오 저 쿨한 버스트 아주 멋진 순서 100%님스럽습니다. 하지만 저 100%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파우스 쪽이 견제한 상황에서 유세하는 상황. 아 황루망 좋아요. 여기 다시 만땡을 하고 대검 소환 엑스칼리버. 다시 에디가 나옵니다. 아, 좀처럼 자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래서 다시 자토 주도권. 아 이건 나이스 버스트. 아 히트 당해버렸죠. 이거 위험하죠. 에디도 없죠. 루피도 대처합니다. 자토 피가 너무 적은 상황. 지금 파우스 쪽이 자토에 대해서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가드 해주면서 안 맞고. 아 근데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오 이거 아 혹시나 했는데 방금 벽이 안 깨 벽광이 안 됐죠. 하지만 결국은 라운드를 따냅니다. 여기서 다시 자토가 턴을 가져오고 하죠. 에디 퇴근했습니다. 타임 맞춰서 버스 쓰고 마침 메테오까지 파우스트 다시 구석을 벗어난 성공합니다. 폭탄까지 터지고 아 카운터 아 버스트 허쳤어요. 아 일단 파워한테 턴이 다 넘어간 거 아니고 여기서 카운터가 터지면 데미지가 좀 아프게 들어가죠. 다시 구석까지 몰면서 하지만 자토 지금 에디는 없습니다. 아직 다운이 되면 위험합니다. 아 서로 엄청난 신경전. 에디 출근. 아 벽이 깨집니다. 이러면 텐션도 풀인 자토 그냥 각필도 막 지르죠. 그냥 막 지르고 그냥 텐션 빼고 사실 지금 에디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황로왕까지 위험한 상태입니다. 파우스트 가능합니까 이거? 그래서 에디 소환될 텐데 아 사토가 라운드를 따냅니다. 아 이제 22분 아주 플레이가 아주 멋지고 오 이제부터 카운터 갑자기 딱 써주고 백개씩 맥톤 피해주고 폭탄도 터뜨려주고 나팔도 먹고 메테오 떨어지는데 야 저 나팔 개사기 아이템 바나나 연속 2번 자 오 이러면 자투 쪽이 몰리지 않나요? 버스트 쓸 수밖에 없었죠. 위치가 굉장히 미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 에디를 소환하면서 다시 구석으로 모은다 또 아 여기서 카운트 터지고 이러면 자투 쪽이 많이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에디 있고 지금 턴을 잡아야 할 텐데요. 아 에디 퇴근 버스트까지 와 공잡이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이러면 가뎀으로 라운드를 따내는 버스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우스 쪽이
굉장히 자토의 스킬에 대한 대처가 잘 되고 있어요. 가드로 엔간한 것도 다 막으면서 구조 탈출을 굉장히 적절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드를 뚫는 게 자토로서는 가장 힘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압박을 계속 하면서 오는 자토.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탈출하고 공대공까지. 야, 카운터들의 항연. 아, 이거 나팔. 하지만 제가 먹지 못하고 자토 쪽에 나팔을 또 갑니다. 자토 쪽에 힘이 더해지죠. 어, 청로마. 적절했죠? 에디도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하지만 여기서 자토 턴을 가져온다면 이라고 하기 드리려고 했지만, 아, 잡기 삥났습니다만 자토가 이러면 많이 위험하죠? 지금 턴을 잡으실 때 잡아야 될 텐데요. 아, 깔끔한 버스트. 그래서 자토 어떻게, 아, 하지만 사랑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지금 파우스 쪽의 대처가 정말 깔끔해요. 문조동이가 없죠. 자, 추가적인 압박을 넣으면 마침 파우스 쪽. 누가 먼저 구석으로 올 것이냐. 깔끔하게 버스트까지 서로 다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뽑고 나팔을 뽑고 다시 압박을 계속하고. 하지만 구석을 먼저 보는 쪽은 과연 자토? 카운트 터졌죠? 하지만 에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토가 이득을 계속 굴릴 수 있을까요? 에디 다시 소환됐고 지금 이런 파우스 쪽 위기 적절한 황로망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황로망 다시 막아치고 지금 에디 소환량 일부 직전. 아, 파우스 정말 적절하게 구석 탈출했지만 다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 ES로 카운트까지 자토 쪽. 하지만 지금 체력적으로 자토 훨씬 유리하죠. 아, 여기서 버스트 쓰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파우스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나요? 아, 역시 자토 쪽이 체력적인 유리를 이용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도넛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서로 신경전. 오, 파우스 쪽이 아이템 뽑기 역시 실력이 좋습니다. 백톤 뽑고 바나나 뽑고 낭치 뽑고 압박 계속하는 상황. 하지만 자토 쪽 적절한 카운터 샷도 자토의 체력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 그것도 더군다나 에디도 이제 에디 이제 출근했습니다. 에디 다이 나왔죠? 파우스 쪽 잘 막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에디 지금 퇴근이지만 여기서 파우스트가 압박 계속 할 수 있다면. 아, 다시 몰렸어요. 다시 자토의 턴이죠. 어, 이거 버스트 좋았어요. 지금 탈출 못했으면 약간 위험했습니다. 어, 방어꺼 캘 수 없는 허수아비 나름 좋은 결과가 이어졌고요. 여기서 자토가 어떻게 다시 턴을 가져올 수 있나요? 지금 이 압박만 벗어나면 될 텐데요. 자토 쪽 근데 체력이 엄청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소환하고 그래서 AD 소환 하면 자토의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가 뚫고 누가 뚫리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 시로 메이드님 아이템 뽑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인다를 피해주고 들이키고 탈출하고 다시 구석으로 오는 파워스트. 그래서 나팔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자토가 압박을 시작하고. 어, 버스트 히트가 안 됐습니다. 파워스트 다시 구석을 탈출하지 못하죠. 위험합니다. 이런 벽 깨지지 않나요? 벽 깨지지 않나요? 대검까지 쓰면서 이러면 자토 쪽이 훨씬 유리. 텐션도 차고 에디도 있고 파워스 쪽은 한 번의 텐션 활용 화강공방으로 턴을 가져오려 합니다. 좋은 카운터. 나팔까지 먹고 나팔 못 먹었어요. 이제 백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위험하죠? 자토가 이 지금 타이밍만 잘 벗어나면 될 텐데요. 아, 안에서 뛰어오르는 저 개구리 한 마리의 파우스트 사망. 이제 슬슬 자토도 이제 계속 가드하는 파우스트를 서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카운 터지고 한번 들어가고 또 터지고 들어가고 파우스트가 하늘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와, 여기서 이러면 다시 압박이 지속되죠. 이거 버스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방금껏. 다시 에디가 있는 상황 맞선더로 막고 이러면 죽지 않나요? 아, 와, 자토가 이제 저 가드를 뚫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파워스트 이제 대처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에디 없는 상황. 파워스트 쪽이 공작을 당하면 이런 위험하죠. 다시 구석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앞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운터지고 아이템도 계속 꼬우면서 파워스트 좋은 아이템들 아주 나오고 올라 중단 꺾고 S 버스트 나이스 버스트. 여기서 폭탄 때문에 수동적으로 잠시 숨은 짜토. 역시 파워스트는 아이템을 잘 뽑아야 돼요. 에디 공격수 히트가 안 됐죠? 근데 이거 파워스트 나이스. 야, 이 역가드까지. 이건 파워스트 턴을 가져올 수 있나요? 위험합니다 이거 자토. 하지만 공중 콤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파워스트가 결국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스트가 맞선다의 파워스트 주먹이. 이거 데미지 상당하지 않나요? 이러면 파워스트피 70%가 어디 갔냐. 하지만 구석으로 파워스트가 압박을 한 상황. 파워스트에 지금 자투 쪽 에디는 에디랑 버스트는 있습니다만 이 압박 탈출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이 상태에서 머리에 불까지 붙고 하지만 나온 아이템 바나나. 여기서 다시 잡기 들어갑니다. 이건 나이스 플레이였죠. 여기서 금버 쓰면서 하지만 다시 잡기 들어가고 죽진 않아요. 리버설 쓸 수가 없죠 자투 입장에서. 추가 압박이 안 들었어요. 맞선으로 들어가면서 자투 쪽 이거 턴을 가져올 수 있나요? 위험합니다. 역시 텐션이 많아도 리버설 깍 필요 없는 그대는 도대체. 지금 서로 거의 동률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13까지 카운트 터지고 이제 금버스트 자투 유리 탈출했습니다. 파워스트 좋은 대처. 텐션 쪽 텐션 자투 쪽이 더 많죠.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면 위험할 텐데요. 더 깨지지 않나요? 여기서 대검까지 다시 텐션도 차고 압박 계속 차고 1섬이죠. 파워스 유용합니다. 좋은 황로망이 제가 이거 하지만 탈출하지 못했어요. 사토가 황로망을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6피의 카운터. 야, 잡기 삥 나갔지만 압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토가 아주 훌륭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H 가드 폭탄이 날라오고 있고 여기서 2H로 컷. 자토 쪽 다운. 여기서 메테오까지. 야, 파워스 멋진 콤보. 역시 메테오를 실력을 뽑아야 파워스 1인분을 하게 됩니다. 나는 파워스 좋은 압박 계속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 히트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벽 깨질 뻔했죠. 이거 버스트 좋은 버스트 했습니다. 여기서 버스트 허치면 좋습니다. 이거 버스트 허치지 않았다면 나름 괜찮았을 텐데요. 아니 아무튼 서로 1대1인 상황. 서로 버스트 없고 하지만 자투 쪽은 에디가 있고 에디 퇴근 칼퇴근 파워스 공대공 성공. 어선 도넛도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파워스 쪽이 압박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디 다시 출근. 이러면 자투가 조금 더 이거 위험하죠. 파워스 위험하죠. 이제 구석 탈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투 턴. 하지만 서로 지금 신경전 벌인 상황. 자투 맞선다를 통해서 턴을 가져옵니다. 이제 커져까지 커져 들어오고 지금 에디도 있어요. 이 파워스트 버스트 어떻게 활용할지. 근데 황로망으로 파워스트 다시 턴을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다시 황로망 좋은 황로망이에요. 몇턴 떨어지고 공대공 쉽지만 자투가 잘 가져했습니다. 이러면 구성을 몰린 거 위험하죠. 하지만 자투가 다시 탈출하면서 파워스트 GP가 많이 없어요. 다시 물류사 이거 정말 혼신의 버스트 역가드 들어가나요? 이 이후의 상황은 이거를 방금 역가드 그 이후 6H까지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파워스트 순발 풀리네. 수란 버스트. 지금 파워스트 아이템 밸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맞선다를 통해서 버스트 다시 구석에 몰지만 자토는 안으로 숨었습니다만 다시 구석으로 올립니다. 이러면 앞에 앞으로도 있고 공중으로 잘 빠져 나왔어요. 압박 계속 되죠. 이거 뚫리면 재미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프겠다. 이러면 자토 턴이 계속 이어져요. 이게 황로망으로 안 들어왔죠? 청로망으로 들어왔어요. 야, 방금 청로망으로 들어왔어요. 청로망으로. 그래서 다시 맞선다. 이러면 카운트 당하죠. 지금 나팔까지 먹은 상황. 하지만 잘 흘려내고요. 다시 압박 시작. 이거 또 카드 뚫렸어요. 이거 칼까지 이거 카드 되죠? 하지만 이게 추가 타드 들어간 상황. 에디 아직 있고. 하지만 에디 퇴근했습니다. 지금인 기회인데요. 카운터. 이런 빅데미지 들어가요. 이거 로망 쓰나요? 버스트. 좋은 탈출이었습니다. 이러면 자토가 다시 승리를 가져온 상황. 둘이 막상. 이게 10선 언제 끝나? 10선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지금 거의 된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뽑고 아이템들 밸류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황색 버스트 나이스. 아빠 여기 살 줄 깔끔하게 해주고 대공까지 치고 하우스 타지 메테오 뽑고 구석을 압박하는 상황. 여기서 압박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이걸 탈출했어요. 일단 탈출했어요. 메테오 뽑고 추가 압박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잡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킬각까지 볼 수 있나요? 킬각이 안 들어갔어요. 백톤 떠들고 아니면 구석 압박 계속 됩니다. 버스트를 섞어주면서 마지막 막탈 쳐버리는 파우스트. 접근 깔끔히 꺼내지 끝내주고. 하지만 나팔을 먹는 자토. 저 나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이템인가. 백톤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왔어요. 자토가 턴을 잠깐 뺏겼죠. 나팔을 먹고 다시 공중에서 파우스 아주 좋게 뛰어냈습니다. 하지만 제철 잘하는 자토. 에디 퇴근했고요. 잡기 들어갔고. 이러면 에디 다시 출근하지 않나요? 에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들어가고 중간 들어가고 나이스 버스트. 벽 깨졌으면 많이 위험했겠죠? 이런 자토 이런 파스 위험하지 않나요? 황로망은 좋습니다. 6피가 헛치고 6피죠. 그냥 카드 들켜만 들었으면 됐을텐데. 아무튼 지금 저기서 파스 바나나가 그놈의 바나나가 파스 계속 구석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에디 소환된 상태라서 자토가 유유히 탈출했죠. 6피 들어가고 이런 파스트 최대의 위기 연화홍련 나이스 버스트. 여기서 이용합니다 파스트. 진짜 서로 1대1인 상황. 이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여기에 찌립니다까지 들어가면 좋은 데미지. 파스트 추가 아빠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템 뽑고 나팔 뽑고 나팔 자토가 먹고. 파우스트 지금 아주 쌍욕이 나온 상황입니다. 내가 탭을 뽑았는데 왜 내가 손해를 보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구석으로 모른 일이 허사가 되어버린 파우스트. 하지만 서로 피는 비슷비슷합니다. 공자 삐꾸 났어요. 자토 인텐션은 서로 비슷한 상황. 이제 바턴으로 버스터 차고요. 지금 에디 소환해두고. 근데 에디 이제 퇴근했어요. 여기서 텐션 활용하고 칼도 소환하고 이러면 에디가 다시 나오고 자토 지금 텐션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이걸 아빠 계속할 수 있나요? 하지만 에디는 없어요. 지금 다시 다운이 되고 이러면 에디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가 대처를 굉장히 잘했어요. 카드 전부 다 하면서 구석에 탈출합니다. 이러면 텐션까지 활용해주면서 파우스트를 활용해서 탈출해주고 해서 꼬메이를 나오고. 하지만 자토는 흘려보내고. 하지만 이러면 다시 자토가 구석을 올립니다. 여기서 다시 에디 퇴근했고 이치가 아주 진짜 딱 한 대씩. 이러면 버스트 써야죠. 정말 최후의 상황. 누가 서로 버스 써야 돼요. 하지 에디 출근. 아무래도 좋지만
데려가야겠어. 지금 몇 승 몇 패야 지금? 왜 안 끝나? 어 진짜 세기의 대결 카운터 터졌고 그래서 뒤에 폭탄 터집니다. 아 히트는 안 됐죠? 이러면 자토 쪽이 유리. 버스트 좀 잘 썼고요. 오 이러면 자토가 다시 구속을 올리지 않나요? 하지만 에디 있긴 합니다만 아 아이템이 바나나 저 쪽놈의 바나나 지금 자토가 구속을 압박하고 자루만까지 섞고 가면서 아 하지만 하우스 대처가 좋았어요. 오 거기다 허서비까지 이러면 구속 탈출 꽤 스무스하게 했죠. 사실 자토 쪽이 카운터를 치면서 이대로 구석까지 몰고 갈 수 있을까? 와 역가드! 역가드 넣고 구석까지 몰고 하지만 지금 에딘 없는 상황. 아 공자 만들어갔어요. 지금 파우스는 피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입피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아 아 지금 상당히 막상막하인 상황. 오 아래로 아 지금 공작은 실패. 아래로 살아났겠죠. 아 그래서 파우스 6피도 헛쳤어요. 오 지금 파우의 대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데미지까지 풀데미지 들어가고 아이템 뽑아주고 폭탄의 망치까지 대통까지 선호 확보해주고 자토 쪽 지금 곤란하죠? 아이템 뽑아냈는데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백톤 나오고 꼬마파워 나오고 이러면 하우스가 깔끔하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 자톤 이제 곧 버스터가 차고요. 이제 자톤 에디 태그 이 다음 하우스는 다시 다운되면 다시 압박이 늘게 되죠. 가드 잘해야죠. 어. 아 하지만 여기서 카운트 터지면 하지만 에디가 없습니다. 하우스 나이스 됐죠. 자토가 아 허수아비로 히트가 되고 턴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아 카운트 히트 되고 하지만 미니 파워가 턴을 잘 끊어줬습니다. 와 6피 카운트 히트 되고 지금 나팔 날라갔죠? 나팔 파우스터 먹었어요. 그래서 UH 들어가고 트리빈다 들어가고 지금 파우스 두 압박 빡셉니다. 거의 메테오까지 아 메테오가 정말 타이밍 좋게 나와서 서로 풀텐션인 상황이지만 파우스트가 게임을 가져갑니다. 야 14번째? 지금 몇 데미지야? 이거 진짜 20퍼 꽉꽉 채우잖아. 미친 사람들아 야 천생기가 이런건가? 메테오 뽑아주고 버스트 깔끔하게 써줬습니다. 아주 미니파워가 허성이면서 이러면 자토가 히트 나가죠. 이거 6피 정말 적절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자토의 턴 에디 소환되고 바나나 버스트 썼습니다만 지금 구속을 다시 몰리 다가 탈출했습니다. 파워스트 아 에디 빠른 퇴근 하지만 6피로 다시 여기서 리버설이 들어갔습니다. 아 익사이팅 골절 자토의 정확한 인격아 들어온가. 오 여기서 커져까지 엄청난 실리전 위험하죠. 자토 이러면 자토 지금 피가 너무 적지 않나요? 피가 너무 적지 않나요? 압박 계속할 수 있나요? 아 여기서 나팔 파우스터 먹었습니다. 도넛 먹고 유게이치 다 뚫고 그냥 찌릅니다. 가격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팔 다시 자토가 먹었어요. 아니 파우스터 잘 흘렸고요. 공중에서 적절히 압박을 하는 파우스터. 그래서 아 자토가 오 잘 탈출했고 하지만 황로막으로 다시 턴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쉽게 턴을 내주진 않습니다. 네 자토가 와 여기서 금색 버스트 활용하고 구속 탈출을 하고 여기서 찌릅니다까지 히트. 아 버스트가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아 파우스터 결국에 게임을 가져갑니다. 야 10승 안 끝나? 야 미친 게임 이상하다? 나 실수하고 20승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오 여기서 잘 버스트 탈출했고요. 다시 에디 아니 나팔을 먹은 파우스트 트림이라 막아주고 좋은 가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파우스트 턴 가져오고 자동 활용하고 구석으로 몰았습니다만 여기서 맞선다를 깔면서 자토가 다시 구석 탈출을 노리고 있는데 아 여기서 버스트는 헌망 썼습니다만 그래도 파워가 우긴 상황. 피가 너무 안 좋죠. 여기서 다시 카운트 맞고 에디 소환하고 콤보 들어가고
좌석 쪽이 텐션 훨씬 더 많은 상황. 구석을 모았고. 얘네 위험하지 않나요? 머리 불타는데요? 머리 불타는데요? 머리 황룸망. 와, 황룸망 정말 좋게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계속, 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나요? 이러면 죽지 않나요? 이러면. 와, 방금 황룸망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머리 불까지 저기 꺼지네. 야, 아무튼 멋진 승리들 가져가네. 여기서 다시 파우스트가 턴을 일단 버스트로 빨리 나왔어요. 다시 에드, 에디가 소환된 상황. 여기서 아 방금 위험했죠 많이. 아 유피 아, 터졌어요 여기서. 자 또 다시 압박을 하지만 파우스트 다시 턴을 가져오려고. 이런 콤보가 아 콤보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자투가 맞선다 세우고 맞고 날아가고 UH 날아가고 다 잘했고. 그리고 다시 폭탄 깔려있는 상황. 자투가 다시 칼 소환하면서 와 이 히트가 됐어요. 이제 에디 소환되죠. 이거 구석으로 몰리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뚫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이제 사실 턴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이제 일단 버스트까지 썼습니다. 아, 추가타 이어지진 않았건데, 어쨌든 버스트는 뺐습니다. 파우스트가 한 번만 턴을 가져가면, 역전할 수 있는 상황. 턴을 먼저 가져간 쪽이, 지금 우세한 상황. 아, 진짜 마지막 한타. 여기서 카드 됐고, 아, 꼬마 파우가. 아, 저거, 허수아비, 카드 했으면, 딜케 했으면 됐을 텐데요. 너무 아쉽네요. 다시, 자토가 빡친 상태. 아, 야, 니 미니 파우스트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어? 내 에디가 더 세다 임마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다시 에디턴이 돌았지만 파우스트가 다시 공격을 지켜나간 상황. 다시 위에서 히트 됐고요. 그래서 오 쿠팡 터지고 수소 압박 계속 들어가고 찔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폭탄 터지고 데미지 상상 이상이죠. 파우스트 치고 이런 데미지 쉽지 않죠. 그래서 허수아비에 뭔가 섞어주면서 압박 계속 해보려 했지만 아예 버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폭탄 뽑고 벡턴 뽑고 와 파우스트 아이템 밸류 매우 좋죠. 100톤 나오고 내 의외로 자토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 하지만 공중에서 주사기 맞고 사망해버린 자토. 자 와 지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시로 메이드님의 파우스트가 몇 대 몇이었어요? 자토도 라운드 많이 땄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시로 메이드님의 파우스트가 10승을 먼저 챙기면서 승리로 와 10대8 10대8로 시로 메이드님의 파우스트가 결국 10선을 승리했습니다. 와 10대7이든 10대8 아무튼 아 이제 쩔어야 천상계를 가는구나. 역시